벤처기업협회는 오늘 오전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혁신벤처 업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교부 조태열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조 장관을 비롯해 혁신벤처 다체 협의회 각 단체장, 4개 주최기관 회원사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조 장관은 벤처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 방안과 자금 공급 계획 등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우리 혁신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앞으로도 혁신벤처 업계와 지속적으로 제가 직접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성과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업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